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비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비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면 다들 한 번씩 궁금해하셨을 FAQ를 가지고 왔어요. 도움 요청을 하고 싶을 때를 대비하여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보았답니다. 이 작은 마이크로비트에 도대체 어떤 질문들이 그렇게 가득했을지 궁금한데요. 그러면 베스트 5 FAQ를 확인해보러 갈까요? 고고씽!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이크로비트를 케이블로 연결하는데 메인테넌스라는 폴더로 넘어가면서 업로드가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이크로비트를 연결하실 때 메인테이넌스 모드로 들어간다는 것은 마이크로비트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수리하기 위한 마이크로비트 자체의 기능으로서 사용하시다가 간혹 메인테이넌스 모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래 URL로 들어가셔서 메인테이넌스에 마이크로비트 펌웨어를 새로 설치해 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두 번째, 마이크로비트를 PC와 연결했는데 이동식 디스크, 저장장치가 안 뜨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증상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의 문제일 확률이 커요. 일반적으로 마이크로비트는 그 마이크로 5핀을 사용하는데요, 데이터 전송이 되는 케이블이 아니라 그냥 정말 충전만 되는 케이블인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데이터 전송이 되는 정상적인 케이블로 교체해서 사용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신다면 마이크로비트 자체의 불량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마이크로비트 뒷면에 주황색 LED가 반짝반짝 거리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버 모터나 DC 모터, 이런 모터류들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마이크로비트와 연결을 했는데도 아무런 미동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마이크로비트의 모터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모터를 여러 개 사용할 수 있는 모터비트를 보시면, 이 막핀에서 사용하는 이런 보드 있죠? 이런 보드들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이 마이크로비트를 단독으로 사용하셔야 된다면 AA 건전지 2개나 3개가 들어가는 배터리팩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보통 배터리팩을 사용할 경우에는 서버 모터 1개, 그리고 DC 모터 1개, 이렇게 각각만 사용하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코딩을 할 때 네이버 엔트리로도 코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일단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엔트리 만들기로 들어가신 후에 블록 코딩의 맨 아래 하드웨어 카테고리에서 마이크로비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이크로비트 사용법을 잘 모르겠는데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죠 이건. 일단 저희 유튜브에도 다양한 강좌가 올라가 있고요. 지금 아래에 나오는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에 접속하시면 마이크로비트에 관한 다양한 여러 강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링크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다 링크해 두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궁금하신 내용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나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FAQ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FAQ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